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온 Didway aka G Davis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oblin입니다. Goblin. 이 뮤직비디오, 이 곡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Didway의 G Davis의 정규 앨범 패션의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뭔가 그 썸네일을 보고 Didway가 평소에 이제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스타일은 약간 좀 스와깅, 자신의 어떤 드립을 자랑하는 비디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이 비디오를 한 번도 시청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 뮤직비디오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Didway의 뮤직비디오입니다. 기대가 되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리엔탈적인 뮤직비디오네. 아우. 그 복장이나 가사에서 보면 캄보디아의 로컬 바이브? 정체성 같은 거를 담아낸 것 같아요. 제가 이 앨범이 비트가 아쉽다고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구독자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뮤직비디오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뮤직비디오에서 좋은 연출 같은 게 곡에서 느껴졌다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상쇄하는 것 같아요. 킹 코브라 인 마이 DNA. 약간 이 곡은 가사를 딱 보니까 진짜 나의 음악적인 정체성, Didway라는 사람의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그냥 이 곡 하나에 다 함축해서 넣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보면 흐메르 전통 복장들의 패턴들이 골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반면에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랩 스킬 같은 게 스킬풀해져서 듣기에 좋아졌다는 거. 뭔가 여기서 Didway의 모습이 약간 God 모드인 것 같아. God 모드. 근데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어쩌면 드립일 수 있겠다. 요즘 뭐 미국 래퍼들이 보여주는 뭐 목걸이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장 자체가 그냥 드립인 것 같아. 진짜 제 예상대로 갓 모드네. 예전에 TVP도 이런 바이브의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에 막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무슨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연출이 인상적이네요. 예, 진짜 영상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비트 퀄리티는 조금 아쉽지만 정체성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음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리려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음악을 하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라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Goblin이라는 음악은 디드웨이의 현재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예전에 디드웨이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카메라보이라는 뮤직비디오도 이제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도 나타내면서 약간 클럽 뱅어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음악이었지만 여기는 그냥 좀 이 음악은 어떻게 보면 댄서블하기도 하면서 실험적인 음악 같기도 해요.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면 일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없는 느낌들을 막 가져오는 것도 있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진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마치 왜 요즘에 DJ 칼리드가 앨범이 나오자마자 수록곡의 대부분의 곡들을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보면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뮤직비디오가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